금요일장 공략주, 증권사 객장에서는 뭘 보고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김현준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략주 뭘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 골프전입니다. 네. 모두들 익숙한 기업이겠으나 개요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해당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 하드웨어 및 시스템 판매, 가맹점 유지보수료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비가맹사업에는 골프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특판, 게임 라운드당 네트워크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가맹 네트워크 매출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그 국내 연평균 총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스레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골프 인구 및 라운딩 횟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해당 변화가 가속화됐는데 실제로 코로나 발생 이후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 방문객 수가 각각 20%, 4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영업 제한 해제 조치가 취해진다면 동사에게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크린 골프의 피크 타임은 오후 7시에서 11시까지인데 현재 거리두기 영향으로 9시에서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백신이 접종됨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가 된다면 추가적인 라운드 수 증가에 따라 골프전의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해외 사업의 성장성입니다. 골프전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 골프전 파크 1호점을 오픈했고 베트남에는 이미 12개 사이트의 직영점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해외 모임 매출액은 240억 정도로 아직 크진 않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성공 시 매출 상승 여력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2021년 예상 매출액 약 3,600억 원, 영업이익은 730억 원으로 예상하며 단기 목표가 10만 원,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이상도 보고 있고 손절가 8만 2천 원 라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주임님 질문이 좀 있어요. 예. 저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골프존의 주가를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걱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올까요? 영업시간 제한이 10시이기 때문에 8시 이후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 운동시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매출이 적어도 30% 정도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올 들어서 3월 이후 주가가 횡보를 보이는 게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는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좀 더 길어지면 여전히 좀 이런 부분이 주가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지금 좀 성장성의 제한이 온 거 아닌지 실내 골프장을 놓고 봤을 때는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감으로 처음에 올랐다가 2020년 6월 그리고 2021년 2월까지 오르다가 2월 이후에는 좀 지루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국내 좀 실내 골프장 뭐 시간 제한보다는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해외 사업의 성장성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국내는 이미 좀 성장세가 그리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정체가 돼 있다.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중심으로 해외 사업 매출액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한 번의 좀 2차적인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해외 부분의 성장성을 보겠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요. 차트를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눌림목에 횡보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즘 계속해서 좀 지루한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횡보 구간이라고 보이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좀 해외 사업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을 필두로 해서 좀 해외 쪽에서 성장성이 크게 나온다면 이런 지루한 횡보세가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